일본의 여배우이자 그라비아이도 모델 그리고 파워레인저 엔진포스에서 써니 엔진옐로 역을 맡은 아이자 리나님은 1991년 7월 18일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노래 듣기, 쇼핑이며 특기는 기타이다. 아이자와 리나님은 중학생이던 2006년 여름에 아라조쿠에 놀러갔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었다. 그러나 면접에서 연예계에 관심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떨어진다. 그 직후 9월에 치바현의 쇼핑몰에서 가족과 쇼핑을 하던 중 또다시 연예기획사에 스카우트되어 이번에는 면접에도 합격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데뷔는 고교 입학 후에 하게 된다. 아이자 리나님은 2008년 파워레인저 엔진포스에 출연하였다. 그녀는 써니 엔진옐로로 등장한다. 써니는 파티시의 지망생이자 엔진옐로로 변신하는 여성이며 파트너는 엔진 베어드 브이이다. 그녀는 어떤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건강한 소녀로 이빨옷으로 스마일 스마일이라고 말하며 팀을 격려할 때 자주 사용한다. 출신은 가고시마로 화를 내면 가고시마 사투리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31화에서 악당인 룸비아쿠와 싸우기 위해 엔진 스카이의 미우 가이아크의 드라레시아와 함께 임시 아이돌 유닛 G3 프린세스를 결성하기도 한다. 아이자 리나님은 2007년 16살 때 12월에 발매된 잡지 업투보이 2008년 2월호에서 그라비아에 데뷔한다. 그리고 2009년 10월 주간 플레이보이, 2010년 3월 주간 0점표 표지를 장식하는 등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하며 많은 영상과 사진 작품을 남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라비아 아이돌을 은퇴하고 여성 패션 잡지인 모어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패션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2017년에는 일본의 그라비아 붐으로 인해 그라비아 모델로 잠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아이자 리나님은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케이팝 등의 한국 문화를 좋아하여 과거에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2018년에 부산에서 그라비아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자 리나님은 2017년 만화 한 작의 드라마 쓰레기의 본망에서 미나가와 아카네 역을 맡았으며 극중에서 대담한 배드신을 연기하여 화제가 되었다. 아이자 리나님은 2021년 울트라맨 티가의 계승작인 울트라맨 트리거 뉴 제너레이션 티가에 출연하였다. 그녀는 극중에서 사별한 시즈마 미즈쿠니의 아내이자 히로인 시즈마 유나의 어머니인 시즈마 유리카 역으로 등장하였다. 아이자 리나님은 2022년 6월에 주간 플레이보이의 표지를 장식하며 블록 DVD와 함께 그라비아 아이돌로서 4년 만에 복귀하였다. 아이자 리나님은 2022년 카멜라이더 리발스의 스핀오프작인 카멜라이더 리발스 더 미스테리에 출연하였다. 그녀는 펜션을 경영하는 사이온지가의 여주인이자 극중에서 최종 보스인 오블리비언으로 변신하는 사이온지 스즈 역으로 등장하였다. 이 작품에 출연하여 아이자 리나님은 슈퍼젠더 시리즈, 울트라맨 시리즈, 가밀라이더 시리즈의 3대 특전물 출연을 달성한다. 아이자 리나님은 올해 10월에 텔레비 도쿄의 드라마 토치가 경부의 사건부 종착역 살인 사건에서 무라카미 요코 역을 맡았고 같은 달 15일에 드라마 18세 세댁 불륜합니다에서 마미아란으로 출연한다고 한다.